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젯밤에 그 택배가 도착이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쿠팡에다가 그 주문을 했던 그 다육이에 관한 자재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쿠팡에서 기존에 이렇게 주문하는 집이 있고요. 항상 거기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요거는 그 소마사예요. 소마사 20kg인데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그 택배 기사분한테 기사님한테 좀 미안하긴 해요. 워낙 무거워가지고. 그래도 저렴하니까 배송비 없이 20kg에 1,800원이랍니다. 세척마사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죄송한 걸 무릅쓰고 이렇게 택배로 쿠팡에서 주문을 시키는데요. 마사도 깨끗하고 고르고 좋죠. 괜찮습니다. 소마사고요. 이렇게 해서 세척이 잘 된 것 같네요. 이번에는 잘 시켰어요. 가루도 없고. 근데 지난번에 중마사 시켰던 거는 중국산인지 가루도 엄청 많고 씻어보니까 네 번을 씻어도 구정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오나 하고 씻어봤더니 일곱 번을 씻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맑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중마사를 20kg를 시켰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쓰느라고 혼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썼어요. 이거는 내려놓도록 하고요. 엄청 무거워요. 저는 잘 못 들겠는데 이거는 언박싱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이쪽에 또 다른 언박싱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식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뜯어봤나 봐요. 배송하는 과정에 손으로 이렇게 찢었던 자국이 있고 아니면 이제 들기가 끈도 없고 하니까 애매해서 이렇게 조금 찢어서 들고 오셨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업체에서 모종이나 기타 다른 것도 판매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많이 들었네요. 신문지가 휴가토예요. 그리고 이거는 화산석. 이게 3kg짜리 제가 화산석을 시켜본 결과 여기가 이제 3kg에 3,800원이니까 가장 저렴했던 것 같고요. 지퍼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열어놔야 돼요. 습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화산석은 요번에 여기 블랙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굵어요. 너무 굵어가지고. 다음에는 이게 5호라고 되어 있네요. 2호나 2호 정도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경험이네요. 복토로 하기에는 너무 굵은데. 근데 화산석은 배수층으로나 배양토로 사용을 하니까 뿌리들이 피해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다육이한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큰 아이들 화분이 큰 거 배수층으로 그냥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작은 거를 다시 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화산석을 봤고요. 요거는 휴가토인데 휴가토는 키로로 파는 게 아니고 리터로 팔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물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서 물 먹으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키로로 판매하지 않고 이렇게 리터로 판매한답니다. 이거는 18리터고요. 발음해 보세요. 요거 이제 크기는 중마사기 때문에 흔들려라. 제가 모자를 써가지고
카메라를 자꾸 건드려요. 이거는 제가 배수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요거를 이제 배수층으로 사용을 하는데, 휴가토 같은 경우에 배수층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화산석하고 달라서, 다육이 뿌리들이 이 아이를 감싸고, 그 속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번창을 하더라고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다육이들이 좋아하는 부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배수층으로 밑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업체에서 이거는 다른 거는 무료 배송이었는데 이거는 따로 배송비가 3,000원이 들어갔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갈키형 핀셋이라고 일본 제품이거든요. 뿌리도 털어주기도 좋고 핀셋도 굉장히 야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엽 같은 거 잘 떨어지고요. 집으면은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핀셋 하나 구매를 했는데 금액은 조금 이제 다른 그 갈키형 핀셋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굉장히 야무지게 이렇게 실용적으로 사이즈도 딱 맞게 잘 만들었네요. 거기 보니까 설명에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12피스라고 되어 있고 21mm, 21cm라는 얘기죠. 아, 210mm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 제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갈키형 핀셋을 하나 요거 가격은 14,000원이고 배송비는 3,000원 이렇게 해서 17,000원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제품 보니까 뭐 34,000원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렇게 고가 제품은 제가 구매하기 어렵고 요 제품이면은 가격이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다육 생활의 언박싱을 함께 구경하셨고요. 오늘도 그 긴 영상인데 행복한 다육 생활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다육 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옥상이고요. 옥상에서 제가 평소에 그 다육이 작업을 하는데 요즘에 다육이들을 추워서 전부 다 베란다로 들였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화분이며 부자재며 전부 다 옥상에 다 있는데요.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부자재 정리해 놓는 서랍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배양도 비벼 놓은 거 있고요. 간혹이 의자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화분 큰 거 몇 개 있고요. 화산석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언박싱을 했던 마사토 20kg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분무기가 있어요. 5리터짜리예요. 그리고 요거는 휴가토 18리터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폐 에어컨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보시면 상토와 그리고 이제 펄라이트 이런 거 있고요. 여기는 이제 쓰레기 박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큰 포대자루로 부자재를 주문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경비도 워낙 저렴하게 들어가고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문은 큰 저기 그 마대자루로 주문할 때 그거는 이제 쿠팡에서 주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답니다. 해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쪽 옥상으로 아이들을 전부 다 올려서 햇빛을 보게 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안쪽으로 삼각형으로 깊이 쑥 들어가 가지고 비를 맞지 않게 재료들을 보관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벽돌을 조금 몇 장 구해다가
높낮이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행복한 다육 생활이 부저지를 보관하고 이제 옥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보여드렸답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영상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